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리인데. 자, 벌써 한 주가 끝났습니다. 이번 주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지금까지 봤을 때는 처음에는 조금 나빴으나 수, 모 꽤나 좋은 흐름을 나타내며 그나마 걱정보다는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주의 마지막인 오늘 또 어떤 뉴스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러시아 디폴트 이야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워렌 버핏이 여기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어디에 투자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현재 삼성전자 그 다음에 현대차 주가 흐름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외국인의 매도 때문인데요. 과연 이 매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쟁 금리 상승 악재가 이제 지나고 있는 중인데 과연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앞으로 증시가 오를지 말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를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2년 3월 18일 금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뉴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라기 없어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기리씨 열심히 공부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젯밤 뉴스, 미국 증시 FOMC 불확실성 해소에 상승, 그리고 올해 새 거리두기를 발표를 한다고 하네요. 간밤 뉴욕 증시는 어제 나온 FOMC 정례회의 결과를 소화하며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양적 긴축을 이르면 5월에 시작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 협상도 계속되며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협상이 화상 연결 형식으로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진척되고 있다, 이 부분은 약간 헛소문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는 전쟁 리스크가 다시 발발하며 유가도 좀 오르고 증시는 살짝 하락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 지표도 호조를 보였다고 합니다. 미국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15,000명 감소한 21만 4천명으로 집계가 되었고, 그리고 이는 예상보다 조금 낮은 수치라서 시장에서는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제 증시는 올랐고요. 그런데 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굳이 안 해도 될 말에서 결국 오늘 우리 증시는 미국과 달리 조금 하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선물도 하락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리두기는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8인 11시로 인원만 확대, 확진자 폭증의 일부 지역 병상대란 현실화, 21일부터 2주간 4.5인 최대 인원이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식당 카페 영업시간은 종전과 동일한 밤 11시로 결정이 되었다고 한대요. 당초에는 밤 12시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를 했는데 최근 확진자 수가 예상을 크게 웃돌자 결국은 인원만 2명 늘리기로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21일부터 오는 4월 3일까지 4.5인 최대 인원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8명으로 확대가 되었다는 거,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당국은 최근 확진자 수가 예상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한대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정점이라는 그 말은 맞는가 틀리는가 봤더니 현재의 확진자 규모는 16에서 22일 하루 평균 37만 명이라던 앞선 정부의 전망 치를 웃도는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예상보다 크고 정점 구간도 다소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정점 예측치를 변경할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정점보다는 조금 더 사람도 많고 그리고 플러스 기간도 긴 그런 정점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또 코로나 방심하면 안 되겠네요. 다음입니다. 아마도 많은 기름들이 현재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러시아 디폴트 어떻게 된 거야?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디폴트 보면 하나, 일부 채권자들 달러로 이자 수령.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의 경제 제재로 국가 부도 위기에 놓인 러시아가 달러화로 지급한 국채 이자를 일부 채권자들이 수령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러시아는 일단은 디폴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 채권자는 로이터 통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예상과 달리 이자가 달러가 지급되었다 이렇게 말하며 놀라워 했다고 한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러시아가 달러로 주지 못하니까 최근 들어 가치가 폭락한 루블화로 지급한다 이런 소식이 나왔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이렇게 달러로 지급했다는 소식이 나왔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아, 러시아가 그래도 끝까지 가지는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만약에 끝까지 갈 거였으면 갚을 이유도 없는데 이렇게 달러로 갚았다니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그나저나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길이 우리가 지난번에 봤다시피 러시아에서 그 금융거래가 안 된다며, 그런데 이 빚은 어떻게 갚아? 저 길이 또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기사에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미국은 대러시아 제재에 따라 자국 금융기관과 러시아 중앙은행 재무부 사이에 거래를 금지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또 가능하게 만들어야겠죠. 러시아 채권 소유자들이 이자를 수령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외를 통해서 달러로 이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속도감 있게 계속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마저 20분에 달하는 영상은 너무 길다고 볼 수 있겠죠.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 영상이 조금 길었는데 오늘 영상
영상은 조금 빠르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렌 버핏 옥시덴탈 주식 또 샀다. 지분 14.6% 확보. 투자의 기재로 불리는 워렌 버핏이 하루 약 120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하는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주식을 1,800만 주를 추가 매수하며 지분을 1억 3,640만 주로 늘렸고 지분율을 무려 14% 이상으로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CNBC는 또한 버크셔는 주당 $60 미만으로 약 8,400만 주를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면 버크셔의 지분은 22%에 육박할 것,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한대요. 자, 참고로 옥시덴탈은 미국의 정유 기업이자 유가 상승 수혜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워렌 버핏은 지금 현재 유가 상승에 베팅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으며 게다가 워렌 버핏이 옥시덴탈을 인수한다, 그러한 인수 전망까지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에서는 이런 뉴스를 딱 봤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유가는 다시 상승한다 그걸 봤었죠. 그리고 그 이유는 정말 심플하고 그 다음에 또 타당성도 있었습니다. 혹시 그때 못 보셨거나 아니면 현재 기억이 안 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다시 유가는 $150까지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플러스 이유가 세 가지가 있었죠. 일단 첫 번째, 러시아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 원유가 전 세계로 돌지 않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그거를 다른 산유국이 채운다면 그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채우기가 조금 쉽지 않다고 하죠. 참고로 지금 러시아가 생산하는 게 거의 전체 7% 정도라고 하며 지금 바로 원유 생산량을 늘리더라도 한 2% 정도밖에 늘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5%가 남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말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수요입니다. 이제 전 세계가 진짜 엔데믹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면 당연히 유가 수요가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당연히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유가는 점진적으로 상승을 할 거다,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마침 이 기사를 보니까 야,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유가 상승 수혜주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한번 여러분들 워렌 버핏이 왜 지금 옥시덴탈을 사고 있는지 그 부분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월봉의 흐름을 봤을 때는 엄청나게 하락했다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은 65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최근 들어 유가 상승 그리고 워렌 버핏이 매수한다, 그런 소식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는 것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뉴스도 조금 유가랑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중국 선전 18일부터 봉쇄 조치 부분 해제. 자, 아마도 여러분들 이제는 조금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중국이 봉쇄 조치를 해제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유가랑 무슨 상관일까요? 맞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인가요? 그때 중국에서 봉쇄가 나왔다고 하며 원유 수요가 확 떨어지겠네, 이러한 투자 아이디어가 나오며 유가가 큰 폭으로 폭락한 바 있었죠. 그런데 그 중국에서 봉쇄 조치를 부분 해제한다, 이런 소식이 나오니까 다시 유가는 올라간다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뉴스 기사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일 선전시는 오는 18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서 시행 중인 봉쇄 조치를 일부 해제를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번 봉쇄는 20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속된다는 계획이었는데요. 그런데 이틀 앞당겨 봉쇄가 부분적으로 해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호재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나 이날 언급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 대한 봉쇄는 유지한다는 방침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갑자기 중국이 왜 이틀 일찍 이렇게 풀었을까, 그걸 봤더니 이번 조치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역과 경제 안정을 모두 잡으라, 이렇게 공개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 소식이 나오면서 바로 이 소식도 같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시 주석은 제로 코로나 원칙을 견지를 하면서도 경제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자, 확실히 이번 주에 중국의 증시가 큰 폭으로 떨어진 바 있어서 그런지 중국에서는 조금 친시장적인 그러한 정책이 많이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네요. 앞으로도 제발 좀 나쁜 소식을 안 내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정말 머리가 빠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밤에 잠도 안 오고 피부도 푸석푸석해지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삼전 지분 50% 근접, 매도세 완화 가능성. 자, 이 말이 무슨 소릴까요? 그러니까 팔 만큼 팔았다, 이 말이란 소리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은 지난 3년 동안 55조원 넘게 순매도 중인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 축소가 과도하다, 이러한 인식이 들 수 있는 시기로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매도세가 집중되었던 시가 총액 상위 대표기업의 외국인 지분율이 이미 크게 낮아졌다는데 주목을 해야 된다고 한대요. 16일 기준 추세적인 비중 축소가 진행되었던 현대차는 금융위기 수준인 26.37까지 하락했고 삼성전자는 11년 이후 크게 하회하지 않았던 지분율 50%에 근접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심플하네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외국인 지분율을 딱 보니까 지금 지분율은 현대차는 거의 금융위기급, 그리고 플러스 삼성전자는 웬만해서는 그 근처로 가지 않던 50% 근처까지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 무조건
수도권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외국인이 그만 팔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율이 얼마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 왼쪽은 2008년이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2022년 지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위에 있는 거는 삼성전자가 검은색 점선은 50%라는 거. 일단 삼성전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에 43%, 그때부터 슬금슬금 늘려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최근 들어서는 2019년에 고점을 찍은 다음에 계속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때 보유율이 58%인데 어느덧 50% 근처까지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최근 10년을 딱 봤을 때 검은색 점선인 50% 보유율 여기 밑으로 간 적은 크게 많지 않다는 걸 봤을 때 이제 이 정도면 외국인의 매도가 조금은 잠잠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시각의 단점은 당장 내일부터 올라간다 이런 걸 예측할 수는 없다는 거겠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로 이제 팔 만큼 팔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플러스 현대차가 더 심각합니다. 아래 보시면 현대차인데요, 2008년 금융위기 때 26%를 찍고 난 다음, 참고로 검은색 전선이 26%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엄청나게 비중을 늘린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2019년부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때 고점을 찍고 계속 매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지금 현재 보유량이 26%까지 내려왔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현대차의 지금 현재 지분율은 금융위기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나저나 삼성전자, 현대차, 우리가 진짜 많이 투자하는 기업인데 이 두 가지 기업이 외국인이 이 정도로 천대할 만큼 그 정도의 기업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금 현재 이 위치는 거의 저점에 해당하는 위치니까 앞으로는 추가적인 매도세가 조금은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내용인데 한번 또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전쟁 종료 후 이제 현재 전쟁이 어느 정도는 중간을 지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만약 이게 종료가 된다면 당연히 증시는 오를 것 같은데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과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하게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되면 글로벌 증시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과거에도 세계대전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증시가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그 상승폭은 어떨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은 기간이 길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숫자가 나왔는데요, 현대차 증권에 따르면 다우지수는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504%나 상승했으며,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523% 상승, 베트남 전쟁이 끝난 후 1447%나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장기적으로 시간이 잡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익률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은 오른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전쟁 중 단기 악재로 증시 하락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낙폭과대로 인식해 저가 매수가 이어지며, 전쟁 종료 후에는 악재 해소를 위한 투자 심리 개선으로 한 번 더 회복이 이뤄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주요국 정부가 전쟁 기간 동안 대폭 늘어난 정부 부채에도 불구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 재정 부양책을 실시하며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것도 증시 상승 요인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이런 생각까지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그때도 역시 증시는 나쁜 시나리오가 아니다 이러한 지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증시가 아무리 올라도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과거 2차 대전에서 미국 증시는 전쟁 직후 일시적으로 하락했으나 전쟁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가늠 잡힌 후에는 S&P가 오히려 31.5%나 상승했으며, 전쟁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 부채 발행으로 조달하면서 유동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정부에서 돈을 찍어내니까 이렇게 증시가 오른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빠르게 전쟁이 마무리되고 증시가 또 랠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전쟁 후에 주가가 올랐다 그걸 봤으니까 이번에는 금리 인상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숱하게 많이 봤죠. 미국 금리 인상 뒤 주가 반등, 이번에는 어떨까? 미국이 기준금리를 이틀 전 저녁에 0.25 인상하면서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과거 금리 인상 후 증시가 반등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지 주목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쪽으로는 금리 인상은 소비와 기업 투자 감소로 이어져 경기를 둔화시키는 요인인데, 특히 빅테크 등 기술 성장주가 투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타격을 많이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금이 채권, 은행 등으로 옮겨가며 증시에는 부정적으로 보는데, 이론과 달리 대부분 경기가 좋다고 판단할 때 금리를 인상해서 증시가 반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야, 전쟁도 어차피 뭐 이제 어느 정도는 지나갔고 그리고 플러스 금리 인상도 했으니까 증시가 오르겠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지만 항상 이런 말이 뒤따라 붙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40년 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물가를 잡기 위해서 큰 폭으로 금리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증시는 이번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으며, 경기가 호황이 아니라 정점을 지났다고 보기에 증시가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분석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전문가들은 보수적으로 투자할 것을 권고하며 상반기에 만약에 긴축 속도가 빨라진다면 가치주 중심의 투자를 권고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다른 부분은 다 모르겠지만 이 마지막 줄 이 부분은 조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이라서 무조건 성장주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치주에도 어느 정도 비중을 실리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이런 소식이 나왔죠.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현대차, 기아 긍정적. 아마도 많은 분들이 지난주부터 현대차가 진출한다 그 소식이 나왔을 때부터 예측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어제 저녁 심의위원회는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접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지만 공식 허가를 내주면서 대기업의 사업 진출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수행가 봤더니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렌터카 업체들이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그런데 한국투자증권은 그 기업들보다는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에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보면 중고차 시장이 그렇게 큰데 야, 현대차가 진출하면 엄청나게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현대차와 기아는 새로운 시장 접근성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정비,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폐배터리, 데이터 등 모빌리티 관련 사업기 확대 측면으로 접근할 것으로 짚었으며 특히 완성차 업체들 경우에는 적은 비용으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진행해 중고차의 가치를 높일 수 있어 경쟁력에 우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 후생 증진과 시장 안착에 집중하는 전략을 사용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모비스는 중고차와 정비업종의 시너지로 순정부품 판매 증가가 예상되며 글로비스는 중고차 매집이 수월해지며 경매 규모 확대로 전망을 수혜로 꼽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반면 오늘 급등하고 있는 롯데렌탈 그 다음에 케이카는 오히려 중립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주식 투자자가 무려 1384만 명. 이 정도면 몇 프로죠? 거의 4명당 1명꼴로 주식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삼성, 카카오, 현대차를 사고 있다고 하네요.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자면 작년 12월 기준 상장법인 2,426곳에 주식 소유자는 1,384만 명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전년 대비 무려 50%나 증가한 수치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역별로 살펴보자면 경기도가 360만 명, 26%로 가장 많았고 서울 339만 명, 부산 85만 명, 경남 72만 명, 인천 69만 명으로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소유한 주식이 뭘까요? 당연히 삼성전자겠죠. 561만.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명은 삼성전자 주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전년 대비 89.8%나 증가를 했으며 그 뒤는 카카오 191만 명, 현대자동차 117만 명 등으로 소유자가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코스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인터파크, 카카오 게임즈로 나타났다고 한데 그런데 뭔가 인터파크는 조금 이상하죠.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작년에 토스증권을 비롯해서 증권사 이벤트가 정말 많았던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항상 주던 기업이 바로 인터파크였죠. 그러다 보니까 그 주식 아마 한 개를 받았을 텐데 그대로 냅뒀다고 그대로 냅두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SK바사 코스피 입성은 화려했는데 상장 1주년 성적표 기대 이하. 작년에 SK바사가 코스피에 입성을 했습니다. 벌써 딱 1년이 되었다고 하네요. 참고로 SK바사는 코로나19 백신 위탁 개발 생산을 통해서 IPO 이후에 역대급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은 9,290억으로 전년보다 300% 늘어났고 영업이익은 4,742억 원으로 전년보다 1,157%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괴물같은 성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주가는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상장 당시 공모 경쟁률만 1,275:1 그리고 따상을 기록하며 8월까지 33만 5천원까지 올라갔으나 시장의 눈높이는 점점 낮아지며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위에 봤다시피 백신 위탁 개발 생산을 통해서 이렇게 엄청난 매출을 올렸는데 백신 접종률 상승 그 다음에 치료제 개발로 인해 백신 의존도 감소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아직까지는 감소하지 않았지만 향후 감소하지 않겠나 이러한 예측에 주가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SK파산은 여기서 물러서는가? 그게 아니겠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중장기 전략을 제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백신 사업에 집중을 해서 수익을 올리고 장기적으로는 차세대 mRNA 플랫폼과 코로나 독감을 동시 예방하는 콤보 백신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합성 항원 방식의 자체 코로나 백신 개발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M&A, R&D에도 적극 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최근 들어 많이 빠지고 있다는 SK바사, 그런데 앞으로는 또 다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기업 두 가지를 이제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PI 첨단 소재 올해도 20% 중후반대 이익률.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PI 첨단 소재에 대한 분석을 게시하며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63,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PI 첨단 소재는 올해 1분기까지는 영업이익률 하락세가 이어지겠지만 상저하고 흐름에 이어 내년부터 매출과 이익의 본격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 스마트폰 등 IT 수요 둔화와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라 1분기 영업이익률이 17.5%로 하락세가 이어지겠지만 지난해 4분기 단행한 판가 인상 효과와 주요 원재료 재활용 사용량이 올해 하반기부터 2배로 증가가 되며 영업이익률이 20% 중후반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목표가 산정 방식에 대해서 향후 12개월 이익 전망치 기준 EPS 2330원에 목표 퍼 27배를 적용했는데 현재 퍼는 18.8배로 과거 퍼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 사업 다각화와 판가 인상, 원가 절감 등 수익성 개선 효과로 2022년 실적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올해는 거의 20% 가까운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20% 가까운 성장을 하는 걸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방금 전에 봤다시피 영업이익률이 나빠진다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미리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주가가 선반영하며 하락하며 120주선을 현재 지지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가 진짜 바닥일지 그런 것들을 파악한다면 아마도 지금이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현대차증권, 카카오게임즈, 오딘, 대만 진출과 신작 모멘텀. 현대차증권은 카카오게임즈에서 오딘 대만 출시로 2분기 해외 매출이 본격화되고 하반기 대형 신작 출시 모멘텀이 있다며 목표 주가를 기존 11만원으로 유지, 투자 의견에 매수를 당연히 했다고 합니다. 자, 현대차증권에 따르면 카카오게임즈의 1분기 매출액은 2600억으로 전년 대비 10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영업이익은 494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은 18.9%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오딘의 대만 진출과 하반기 대형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우상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지금 현재 리포트를 2개 연속 보고 있는데 이거는 요약된 자료라고 볼 수 있겠죠. 조금 더 기분들이 정확한 거 보시려면 아래 댓글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거기서 리포트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매출 영업이익 순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매출액이 거의 20% 넘게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과 순익이 2배 넘게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카카오게임즈 올해의 상포 24, 야 이거는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해볼 수 있겠네요. 얼마 전부터 저기서는 게임주를 또다시 공부를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기분을 또 게임주 지금 이제 어디까지 하락을 했는지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세는 없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뉴스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제 또 주말 아니겠습니까? 와 이렇게 쉬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